시티 골! 기가 막히게 가만 찼네요. 자, 이제 낮은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는 멋진 준비. 그 다음에 수비수들이 이런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주 이코너. 이렇기 때문에 네, 잘 잡아냈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비가 일단 앞에서 지금 김홍규 선수가 딱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볼에 대한 시선 자체를 또 확인할 수 없었고, 이게 워낙 뭐 슈팅이 코스 자체가 골포스터를 막고 들어간 볼이라 양갑이 그 진구스를 또 깨야 되는 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의 3패를 당했던 지난해 그 3패 가운데 한 골 9실점을 했던 포항인데요. 자, 지금도 라인을 깼어요. 자, 라인에서 찔러준 패스. 지금도 이재성 선수 아주 볼터치만 좋았으면 네. 골도 어색하지 않은 주전 선수 아닙니까? 네. 모두가 다 뛰었기 때문에 다 뛰었어요. 네, 패스 밀고 들어. 김신우 한번 잡고 뒤쪽 빼줬습니다. 낙정맨에서 이번에 티아고. 티아고 주고 원투패스 잘 빠졌습니다. 크로스 슛! 득점. 깔끔하게 추가골을 성공시키는 김신욱 선수입니다. 아, 저 감각 아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게 움직이죠. 아, 예. 선수들이 지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선수들 체크를 할 겸 해서 오늘 김학범 감독이 운동장을 찾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대구의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로페즈 성범근 이동국 헤딩. 손준 어렵게 반대쪽 바로 돌려줍니다. 오픈 찬스. 예비군단도 발표가 28명 발표가 됐고요. 네. 오늘 아마 마지막 점검대에서 대표팀 코치스가 출동했네요. 송금총! 입니다. 문선민 앞에 두고 네, 제쳐하고 있는 이용이고요. 로페스! 로페스! 슈팅 가나요? 예선에서 올려쳐서 손주로! 와요! 중거를 로페스 선수가 안으로 치고 빠져들어온 손준호 로페스 손준호 헤딩 한경원 네 대거죠 대거 잡아보죠 나무볼 쇼팅 아,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고 있는 거죠 먼저 지쳐 정찬이 먼저 잡아냅니다 이세훈 선수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부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입니다 안쪽으로 배수 후천 겹칩니다 수비 커드립니다 좀 못하는 장면인데 그렇죠 손준호 들어오는 게 손준호 선수가 네. 아 뛰어들어온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날씨에서 17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페즈입니다 밀어줬어요 오른발 슈팅 이용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압박 아 전체 패스 잘 빠졌어요 잘 빠져 들어왔어요 한경 슛 야 여기서 지금 이선치 또 기가 막혔거든요. 완전히 지금 빠진 이후에 한교 선수도 선택을 잘 대각선 때문에 예.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이런 볼들을 놓는다면 뭐 좋은 상황을 여러 차례 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손준호 치고 올라갑니다. 띄워주는 패스 잘 돌려놨어요. 한교원 쪽으로 한교원의 크로스 꺾였던 각이 좀 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본인이 진짜, 계속 예. 경기 진행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철순이 크로스 올려줬어요. 헤더로 처리해내고 있는 الملعب الذي افتتح في عام 합니다. 나테가 길게 오늘은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이번 시즌 K리그 첫 번째로 선발 출전했고요. 뒷공간 빠져들어갔습니다. 최철수. 예, 좀 아쉽죠. 예. 손준호. 전방으로 길게 붙였습니다. 헤딩. 세컨볼 이동국. 여기서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한찬이와 완주 선수 나갔으니까 11명 짝에도 많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손준호가 앞쪽 뛰어줬습니다. 이재성. 아드리아노 왼발 슈팅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재성 선수가 독일로 갔기 때문에 이용 선수가 그런 기회를 더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용 길게 선수의 넘어옵니다. 오른발 굉장히 김신욱이라든가 측면 자원들의 움직임 모두 경남도 읽고 있습니다. 자 길게 넘어가는데요. 이용 쪽이에요. 바로 올라와서 논스톱으로 깔아줬습니다. 한교원 가운데로 한 번 더 여기서 걸립니다. 높이 소수볼 가슴으로 받고 넘어지면서 손준호 연결 이용의 크로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력 수비가 있었습니다만 볼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뒤쪽에서 한 발에 길게 이용 측면에서 바로 올릴 찬스. 영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범석 선수가 영어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준호가 대각선 길게 뿌려줬습니다. 고현 선수도 서른이 넘어가면서 다른 클럽으로 좀 본인이 이적. 김신우. 자 넘어옵니다. 떠오르고 세컨볼.
자,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하다 فن راقي يجب ان يكتسب. فن راقي يجب ان يكتسب بصراحه في عالم كره القدم بالنسبه للجماهير اليابانيه هذا المثال مباراه البطل في مناسبتين 2006 على حساب الكرامه السوري و2016 على حساب العين الاماراتي والوصيف في 2000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스로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로페즈가 뒤로 나옵니다. 김신우 كره تعود مره اخرى عند اللاعب جون هوسون محاولة كرة خطيرة خطرة هذه جول الله شباك كيتشي يدخل ليم سونغ يونغ سج بلاعب ارتكاز كرة ملعوبة عرضية من اللاعب جون هوسون وتسديدة 거의 중앙에 와 있고 이재성이 또 측면으로 치우치면 로페스가 거의 중앙 공격수처럼 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성은 전반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프리롤입니다. 아, 손주로 앞에 섰습니다. 손주로 슛. 아, 여기서 헤딩으로 시작합니다. 왼쪽에 밀고 있는 전북입니다. 최전의 클리어링 하태균 왼쪽 빼줬습니다. 김민준 뒤쪽에 태클 손준호. 볼 때 70분 정도 가면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공격할 때 제1순위까지 올라갔다가 장원 선수가 또 공격을 하게 되면 또 끝까지 내려오거든요. 커버하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이기재 짧게 연결 변칙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턴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준호. 압박하면서 골 뽑아냈습니다. 이번에 경남의 공격 살짝 들어올리면서 가운데 쪽으로 자 4개만 받고 말콤을 힐끔 받습니다. 손준호가 밀어붙입니다. 이번에도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4개만 되지 않았고요. 따라가면서 김효기가 일단 세웠습니다. 짧게 밀어주면서 김준범 다시 압박 뽑아내고 있는 전북. 손준호가 달려갑니다. 자 저항을 뚫고 가는 손준호입니다. 오른쪽 가볍게 건네주고 임선영 하나의 오반의 선수들 협력수비 들어가자마자 볼을 끊어냈습니다. 최용준 쿠니모토에게 정말 영리하네요. 최용준 선수가 자 쪽으로 다시 찔러주세요. 최철순 가담합니다. 자 받고 이동국 한 번의 페인팅 두 번의 페인팅 속이면서 찍어 올렸습니다. 터치라인 나갔습니다. 강원의 빠르게 스루인 박정수 끊어내고 있는 전북. 여의찬스 뒤쪽 발렌티노스 밀어내고 있는 전북의 수비진 발렌티노스가 왼쪽 측면 돌아나갑니다. 태클 손준호 멋진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김신욱을 줄 것이냐 따라 들어오던 이승기를 줄 것이냐 선택은 이승기였는데 수비가 먼저 가져갑니다. 태클 자, 손준호가 뽑아내고 다시 로페즈 쪽 이승기 액션드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4연승 중인데요.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바로 공격했어요. 자, 볼 차단이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한기원이 잡고 박스 안쪽까지 진입입니다. 오른쪽에서 자, 그리고 전북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일단 김신욱이 1차적으로 잘 돌려놨고 아, 지금은 아, 여기서 마티치 선수가 있었는데 네. 아, 이걸 또 최보경 선수가 그래도 싹 약속된 장면에서 올려줬습니다. 이뤄줬습니다. 문전에서 자, 다시 한번 슛! 또 침착하게 추가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뭐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맹수처럼 저 장면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10년 자 손준호, 김신욱, 이재성인데요. 자 이재성인데요. 이재성 물려주고 자 손준호 네. 막아냈습니다. 펀칭 다시 슈팅 다시 골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펀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볼의 속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잡을 수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원래는 펀칭을 خطيرة جدا أمام المرمى لجيومبون كرة نحو المرمى شين هوا الحارس الذي يتألق ويتصدى لواحدة من آخر أدريانو عندام عندام تمر تمر كرة مش تمر بيدو غاري بيسكال مش 자, 아드리아노 자, 지금 잡자마자 손준호 선수였거든요. 손준호 슈팅이 가가 뒤로 골대내고요. 네 오른쪽 빈 공간입니다. 이용 바로 볼 받습니다. 네, 이용의 크로스 네, 반대쪽에서 헤딩 오 조산 영풍 크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 효과를 많이 발휘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아 헤딩 네, 측면으로 자, 올라갑니다. 아드리아노 잡아놓고 네, 뒷공간 와요. 네, 오늘 두 골 쳐 정사 다시 로페스 골. 자 오늘 두 골 터뜨린 전북인데 뭐 두 골 다 지금 로페스가 만들어낸 골이고요. 그렇죠.
네, 정산 첫 그렇죠. 번째 선발 끌어난 볼 로페스. 안내하죠? 패스고 박스 안쪽에서 네, 아크리오노 가세요! 달려오는 슛! 아크리오노 골! 잘했습니다! 슛! 헤딩 밀어내고요. 다시 아 손준호! 아크리오노 슛! 골키퍼! 끌어난 볼! 아크리오노 수가 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그렇죠 패스미스를 잘 밀어냈습니다. 또 기회가 왔어요. 왔어요. 네, 손준호인데요. 손준호, 김원일이 앞에 있고요. 장예도가 뛰어들어갔고 정면을 봐줬습니다. 손준호까지. 살짝 지나갑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동국을 찾았고 이동국의 선택은 다시 손준호 네. 선수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그렇죠. 장예도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예. 박스 왼쪽 뒤쪽에 손준호 돌아나갑니다. 손준호 3번 손준호 오른발 비싼쪽으로 헤딩! 골! 페널티 박스에서 김신욱 선수와 옆에서 경합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등이 엎이게 되면 김신욱 선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한 보여주면서 자신감 네.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기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려주고 헤딩! 골! 오늘 그다음에 수비수들이 아드레날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준호의 코너. 그의 어떤 배우 침투에 대해서 좀 선수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돌파를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손준호. 좀 코너 갑니다. 높이. 아, 좋아요. 슛! 골! 힌트콜! 수가 놓쳤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 아, 바로 저기 밤의 슈팅. 지금도 이동국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연결을 했고 네. 손준호 선수가 뿌려줬거든요. 그렇죠. 야 컷백이었고 이거 슈팅 와 제대로 얹었어요. 네, 얹었고요. 슈팅 마무리 완벽했습니다. 네. 야 쉽지 않았는데 와 이 헤드 보세요. 강영구 날랐는데 못 막죠. 아닙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빌드업을 좀 완벽하게 못하게끔 전북 선수들이 위에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압박 통했습니다. 자 노페즈 뒤쪽 주고 흐름볼 슈팅. 손준 호우! 침착하게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흘려주고 예 중골 슈팅 기가 막히게 감아찼네요. 자 이제 남은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는 멋진 중골 슈팅 한 방에 막혔고 자 이동국 턴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갑니다. 다시 한교원 자 끝쪽에서 연결됐어요. 슛! 들어갔어요. 손준호 자 전국의 그리... 네 번째 골. 아름다운 네. 전 1부에 들어가는 경기였어요. 이동국 선수가